이제 첫 번째 전문가분을 모실 영광을 갖게 되었는데요. 10명의 그 전문가분들 중에서 첫 번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넷 블레이크이십니다. 이란 샤히드 베슈티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법대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계십니다. 또한 무형유산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자넷 교수님, 환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전문가 좌장 역할을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웨비나에 이제 공식 첫 번째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드리는 짧게 발표를 시작할 것인데요. 이 교육 관련된 이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유네스코 측의 제 동료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슨 케네디님도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 목표 또 7번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003년 무형 문화 유산 보호 협약의 목표는 당연히 유산의 보호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의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보호 관련돼서 제2조 3항에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승 같은 경우에는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승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의 주제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붉은 글씨체로 또 여기 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런 조치들도 당연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록화라든지 연구 및 기록, 보존과 보전, 무형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회복을 보장하는 조치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보호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치들도 역시나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장표를 보시면 무형 유산 통합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원을 보시면 학생들과 또한 공동체 일원들이 무형유산을 통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어떤 경쟁력 있는 학습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형유산에 대해서도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형유산에 대해서 배울 때 정체성도 강화가 되고 또한 문화 다양성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원을 보시면 무형유산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다양한 지식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또한 이런 다양한 스킬들을 또 얼마나 잘 전승을 할 수 있는지 차원에서도 교육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4개 장표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4가지의 교육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해당 교육 지표를 이용을 하여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표 4번입니다. 이 4번 지표를 보면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이 무형유산 전승을 강화하고 무형유산에 대한 존중을 고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연행자와 보유자들을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교사들, 또 비형식 교육 제공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무형유산 및 무형유산 보호와 그 해당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그런 활동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나 제가 4.3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관들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 과정에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 이해 관계자들은 어떠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무형유산의 보호가 보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다음 장표 보시면 이제 5번 지표입니다. 이 5번 지표의 경우에는 형식 교육
특히 초중등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보호 노력이 교과 과정에 얼마나 잘 편입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목 내용에 얼마나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형유산을 통해서 다른 과목을 설명하거나 시연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무형유산을 존중하고 이것을 공동체 내에서 어떤 식으로 잘 배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형유산의 예를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데 뭐 물리학이라든지 화학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스로 무형유산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식을 구축을 한다든지 또 무국어 및 다국어 교육 그리고 여러 지역 콘텐츠를 교과 과정에 편입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번째 지표는 그 고등교육, 다시 말해 중등 이후의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교육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무형유산의 실행과 전승이 이바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회문화 여타 다른 차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어떤 특정 그 종목이 음악이나 미술 공예 등에 있어서 그 전승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전승과 연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이제 특정 종목을 지도하기 위한 직업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나중에 이제 미래 고용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개 정도가 더 남아 마지막 그 지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 지표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육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조치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그 법적 제반 사항들이 그 무형유산의 다양성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또 보호의 중요성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의 정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책들도 어떤 법적 행정적 조치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무형유산에 관한 인식과 존중 또 증진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무형유산 전승과 그 연행의 강화 혹은 이제 모국어 및 다국어 교육을 장려하는지 여부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4번, 5번, 6번 지표와 관련이 있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법적 또 행정적 조치들에 더욱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주 간략하게 그 정기 보고서 양식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모니터링하는 그 종합성과기반체계가 정기보고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은 박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A, B, 1, 2, 3 등등이 있는데요. A는 이제 개요, 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제 B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B 다음에 1에서 26까지의 그 숫자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하나의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대상으로, 그 지표를 근거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12번 지표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육 관련 지표들입니다. 앨리스 님께 마이크를 넘길 것인데요. 그 전에 그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정기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사국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지표상에 나와 있는 질문, 예를 들어서 네 번 지표에는 네 개 질문이 있고요. 다섯 개도 한 네 개, 그리고 여섯 번째 지표에는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열두 번째 지표에는 세 개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사실 딱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질문이 물어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충분히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보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사국 차원에서 교육 사업과 그 교육 활동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답변이 여러 지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 여러 항목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답변이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충분치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떤 교육 사업들이 있고 어떤 교육 활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정보를 충분히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국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역유산 관련돼서 이런 정보가 충분히 일단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는 역량 자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용어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역유산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특정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전수자, 공동체, 전승자 등과 같은 이수자 등과 같은 어떤 특정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육 전반 분야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 문화라는 일반적인 개념들, 일반적인 용어들도 사실 무역유산 종사자분들 그리고 무역유산 교육 종사자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같은 용어다 하더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상에 있어서의 상이한 차이점들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앨리슨님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SDG 목표 4.7 지금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4.7은 SDG 목표 중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사실 이것을 이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표에 따르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화 다양성을 통해서 혹은 지속가능한 생활 양식 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 기여 등이 있습니다. 2003년 협약을 통해서 당사국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역유산에 대한 존중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공식, 비공식 교육에 있어서 무역유산 주류화를 도모함으로써 목표 4.7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 4.7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도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 협약과 마찬가지로 이 지표의 프레임워크를 저희 유네스코 차원에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또 당사국들과 함께 그 협력해서 제가 이 틀을 마련을 했었는데요. 이 SDG4의 다른 다양한 글로벌한 지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번 SDG 목표에서도 한 12개 정도 세부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30개 주제별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지표는 6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사실 문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가 여기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4.7.1의 글로벌 지표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것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녹여들 수는 있습니다. 글로벌 인디케이터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1974년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국제 이해 협력 평가 및 교육에 관한 권고안의 이행에 관한 정기 보고에 이 국제 지표 4.7.1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 협약의 상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정기 보고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말경에 가졌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국가들이 어떻게 4개의 무역유산 교육 관련 지표의 보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2003년 협약에 따라서 그 보고를 어떻게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여기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표별로 데이터가 가능하다면 데이터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다른 데이터와 더불어서 4.7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지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서 4.7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2003년 협의 이행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은 그런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헤일라 라츠 시시츠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일라 라츠 시시츠카님께서는 남아공 로드 대학의 명예 교수님이시며 교육 분야 수석 전문가십니다. 카메라를 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무형 유산과 교육에 어떠한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들 중에서 SDG 4.7을 달성한 데 있어서 무형 유산을 교육에 접목시키면서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어떠한 또 효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엘리슨 케네디 전문가님 그리고 또 블레이크 교수님 또 모든 동료 여러분께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문화는 결국에는 교육의 근간입니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형 유산을 교육에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전 세계 많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헤게모니적인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자국의 역사 내지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형 유산을 접목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이런 역사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또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문화와 또한 언어 간의 긴밀한 그런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아는 교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이 이 언어라는 것 자체도 문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도 이런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국어 교육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자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이런 현지어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무형 유산이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무형 유산이 접목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추상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탄탄하게 어떤 연결로서의 교육이라는 그런 파라다임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그런 내용들을 본인들의 문화와 결부하고 연계를 하고 또 학교와 교육 체계와의 그런 문화와 결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그런 문화가 주류 교육 체계에서 도외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형 문화 유산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서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질의 교육에 있어서의 아주 필수적인 또한 통합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미묘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문화 교육은 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통합을 할 것인가 어린이들의 그런 문화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보다 추상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멀게 느낄 법한 그런 다양한 사고 방식을 배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때에 따라서는 정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육 지표, 즉 2003년 협약하에서의 교육 지표에 대한 정기 보고를 함으로써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내지 이행을 모니터링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아동들과 어린이들의 교육이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습과 교육을 문화와 연계를 하고 이 무형유산과 연계를 해서 이런 수업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다양한 교수법들과 이런 활동들이 학업 성취도 또 유의미한 교육을 배양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교육 지표 보고가 협약을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SDG 4.7 같은 경우에도 더더욱이나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툴들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무형유산이 꼭 필수 요소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광범위한 교육체계에서는 제대로 이 요소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구사업 등을 통해서 이런 지표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소수민족의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 콘텐츠가 제대로 대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업의 성취도를 위해서도 이것을 참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도 이런 요소들이 다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어서 팀 커티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 과장님의 말씀을 잠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And could Tim switch on his video? And Hayley, could you switch yours off? I'm sorry to. Okay. 그리고 헤일라님 카메라 꺼주시고, 네, 팀 커티스 과장님 카메라 켜주시기 바랍니다. Tod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2시경에 떠나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이제 전문가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협약의 세크레터리로서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 성과 기반 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은 일을 했었고요. 무형유산과 교육을 연계해서도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계를 함으로써 그 무형유산을 더 다 부문별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3년 협약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조에도 나와 있고요. 그 보호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 종합 성과 기반 체계를 보면은 이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우리가 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지평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헬라님께서 교육 자체가 하나의 그 문화를 전승을 하고 문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이었을까요? 이제 학교라는 것이 이제 생겨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제 봉쇄 조치가 취해졌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이제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려지고 하는 것이 이 문화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큰 악영에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무형유산이 그 공식 교육 또 비공식 교육에 있어서 특히 비공식 교육에 있어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전수가 됐습니다. 무형유산이 교육의 하나의 전수 매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랬습니다. 지금 다양한 지표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협약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이 결국에는 교육 관련 지표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지금 이미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나아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더욱더 우리 부문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양질의 교육에 이바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와도 같이 이제 무형유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교육 관련 지표 그리고 무형유산 관련된 지표를 접목해서 이것이 또 문화의 그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에 그리고 또 생명력과 창의성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결과들 또 성과들을 보면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룬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부문별로 우리가 이 분과별로 더욱더 접목을 잘 시켜서 우리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긍정적인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형유산이 교육의 교육 지표의 접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무형유산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교육 관련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함께 접목을 해서 이 다양성을 어떻게 더욱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다시 말해 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회의 마지막까지 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못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주 긴밀히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 결과 문서들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